죽은 것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맞는 말인 줄 알고 듣고 또 하면 안 돼요.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건 뭐가 있어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보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말은 안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생명이 없으면, 즉 죽어 있으면 썩어. 모든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요. 그러나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안 썩잖아요. 그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고요. 우리의 그 뭐예요? 선입견. 죽은 것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게 우리 선입견이에요. 잘못된 선입견이야.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성경 보면 죽은 사람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러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다는 성경도 알고 보면 내가 사실은 믿고 있지를 않아요. 사람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뭐가 필요해? 이런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으면 이런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뭐가 없어요? 진리에 따른 일관성이 없어요. 그 일관성 없는 거를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내로남불이요. 남이 하면 틀렸고 내가 하면 뭐예요? 맞다. 그걸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우리는 일관성 없이 진리가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갈등. 그렇죠? 자, 그러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죽은 것이 사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계란은 본래 는 죽어 있어. 죽어 있으니까 썩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38도라는 온도를 탁 주면 그 순간부터 뭐가 와요? 생명이 와서 그 계란 노른자의 씨눈에 있는 병아리 만드는 계획, 유전자, 프로그램이 켜져요. 그러면서 병아리가 착착착착 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8도에, 뭐, 한 몇 시간만 나눠도 썩을 계란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네. 2주가 지나도 안 썩고,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이 세상 물질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 현상을 일으킨다. 그것이 우리야. 우리가 살아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뭐예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 있다는 것도. 왜? 우리는 그냥 따지면 물질에 불과해.
그런데 이게 생각도 하고 먹고 소화도 시키고 예 왔다 갔다 하고 기적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 네, 됐어요. 그거 확실해야 돼요. 자, 요즘, 그래서 이제 요즘 의학계에서는, 이야,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그냥 종교로만 믿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성경책에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얘기가 나온다고. 성경에밖에 없어. 그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렇죠. 예수님이 살린다고. 많은 죽은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얘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예. 예. 그게 다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 생명이 있어야 죽은 게 살아나지.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뭐예요? 죽었다. 그 전기를 누가 공급해줘야 돼? 핸드폰의 주인이 공급해줘야 돼.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면 다시 산다. 죽은 게 사는 것은 생명의 문제야.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고, 생명이 다시 공급되면 사는 거고. 이게 올바른 진리야. 예. 네. 근데 그 진리를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뭐 도둑질했다, 사람 죽였다. 그거는 도덕적 얘기고 생명적 차원에서 죄인이란 말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그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즉 사랑으로부터 온다. 즉 영적인 에너지다. 뜻. 그렇죠. 뜻 속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정리가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날 수 있을까? 생명 같은 거 다 배워놓고도 그렇게 엉뚱한 걱정을 또 하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일관성, 나의 사고에, 생각에 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걸 증명해요.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 진리를 탁 가르쳐서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쫙 해서 일관성을 딱 확립하면, 아, 이거는 낫게 되어 있다. 뭐만 온다면? 생명만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주는 말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탁 세워지면, 방금 말한 대로, 그리고 기본 여건만 딱 되면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까지도 죽었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 성경에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생명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계는, 모든 의사들이 죽은 것은 살아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현대의학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우리 조선 한국 우리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구라파나 이런 다 한국 이외 다른 이 사회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도 사람들이 이거 뭐 잘못된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우리 한국에는 그 명칭도 없어. 그 요즘 그 명칭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혹시 아세요? 좀비예요, 좀비. 좀비. 예. 좀비. 한국에는 좀비라는 말이 안 통했어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없었어. 왜 그럴까? 그래서 일본에도 있고, 그래서 좀비는 막,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댕기면서, 막, 무조건 지나간 사람을 때리고, 막, 이런 경우. 정신이 없어. 자.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좀비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그 현대의학에서 무슨 그거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대의학에서 현대의학에서 이제 자 어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 막 급하다 지금. 그래서 막 보니까 죽은 것 같아, 벌써. 그래서 그래도 한번 살려보려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예? 산소를 갖다 대고, 그래도 안 살아나. 그래서 한 시간, 애를 쓰다가 포기. 예. 그래서 의사가 와서 정식으로 사망 확인을 합니다.
사망 확인이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상식적이야 사실. 첫째, 뭐 안 뛴다. 심장 안 뛰어. 그다음에 맥박 없어. 혈압 재면 혈압이 없어. 숨 안 쉬어. 얼마나 쉬워? 그거 뭐 사망을 확인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 거 없어요. 그리고 똥오줌도 쌌어. 그리고 눈을 까보면 어떻게? 동공이 확 열려 있어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밝은 전지를 가지고 그 눈에 싹 비추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므러들어요. 근데 이 넓게 벌려진 동공이 안 오므러진다. 그럼 그 죽은 거야. 그래서 사망 확인을 해요. 몇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이 환자는 사망이 확인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사망 확인서가 있어야 어떤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라고 신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자고 하면 자 죽었어 사망 확인했어. 그래서 이 앰뷸런스에 실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신원을 다 확인해 가지고 가족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 가족에게 전화로 다 연락하고 이래서 이제 가족이 오는데 시간이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렸다.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이 어딨냐고 있다고. 가서 어떻게 보니까 살아있어. 이렇게 되면 누가 똥 되는 거요? 의사가 똥 되는 거야. 의사가 사망 확인한 건 그 맞아요. 죽은 거 맞아. 그런데 마치 의사가 어떻게 실수한 것처럼 되고 이게 너무 웃기는 일이니까 그냥 의사가 잘못한 걸로 뭐예요?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똥 되고 이제 이 사람은 안 죽은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와 그 의사와 사망 확인한 의사와 그 의사를 도와준 간호사와 또 다른 의사가 있다면 이 네 사람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네 사람은 죽은 거야. 그 살아났거든. 이거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뭐, 하여튼, 그 의사는 똥개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똥대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똥대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참, 나하고, 내가 똥대버렸어. 근데 이 똥된 의사하고 참 친하던, 의사, 다른 대학병원의 의사가 같이 한 6개월 후에 또 똥됐어. 근데 이제 친한 사이니까 만나서 한잔 하겠어, 안 하겠어. 그 한잔 하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해. 뭐 확실하게 사망 확인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친구니까 믿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다른 간호사도 있다. 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거를 한번 한번 좀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외국에도 있어. 미국에도 있고. 다 유수한,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쉬쉬할 수밖에 없어. 왜? 어느 대학병원에서, 살한 사람을 뭐예요? 죽었다고 사망 확인을 했다. 그러면 그 대학병원 똥되잖아. 그리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은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밝혀서 이렇게 하니까, 똥된 의사들이 다 일어선 거야. 우리가 이거 잘못 실수한 게 뭐예요? 아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에서 한 200명 넘게 그런 예를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거는, 여러분,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 왜 그러냐? 그거는 현대의학에서 알게 모르게 모릅니다. 그러나, 뉴 스타트를 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좀비들은 다 장례식 끝나고 이제 이런 그런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국에는 왜 장례식 끝나고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염을 안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 어떻게 깨끗이 화장시키고 이래서 죽은 사람 관 뚜껑을 열어놓고 다 어떻게 가서 보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이제 그게 장례식이거든. 그런데 한국은 안 해요. 한국은 염을 하더라고. 염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무참하더라고. 첫째 뭐요? 콧구멍에 디립다 뭐요? 다 틀어막아요. 틀어막아 놓으면 생기가 와서 살려도 어떻게? 숨 못 쉬니까 또 죽어. 그렇게 돼 있어, 한국은. 그러고 막, 입에 넣고 막, 어떻게, 막 묶어, 막 묶어도 막, 야! 하고 세게 묶어. 그러니까 피가 통할 수도 없고, 못 살게 해가지고 장례식 하더라고. 그 왜 그랬을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옛날에 뭐요? 있었으니까 그걸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야, 우리 한국 사람들 확실히 똑똑하다. 왜? 장례 죽었다고 장례식 하고 했는데, 살아나 봐요. 이게 재산 분배가 이게 문제가, 예, 네,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리고, 아이고, 시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죽어서 이제 살았다 했는데, 또 살아나 보세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는 염을 하자.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의학계에서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고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국서 이 자동 소생 현상 그러면 근데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그런 명칭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미국서는 그런 오해가 자꾸 발생해서 아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 중에 성경에서 미국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 중에 가장 유명한 현상이 누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그래서 나사로 현상이라고 불러. 그렇게 될 정도로 죽은 사람도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공인화됐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는지는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렇죠. 현대 의학은 우리 뉴스타트에서 얘기하는 생기 또는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이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게 뉴스타트와 성경에서는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랬거든. 성경은 생명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야. 그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 곧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러고 난 뒤에부터 죽은 동물들도 살아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특히 어떻게 했던 동물, 냉동시켰던 동물. 그래서 냉동되면 그거는 죽은 거야, 죽은 거요, 죽은 거요. 냉동된 동물들은 죽어도 썩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냉동 상태니까 온도가 너무 낮아서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해. 예. 그래서 일단 썩지 않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 일주일도 갈 수 있고, 뭐 두 달, 석 달도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분명히 냉동 상태로 죽었는데, 예, 죽었던 연어, 꽝꽝 얼어 죽었던,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낚시로 딱 잡아가지고, 바로 뭐예요? 냉동에 탁 넣어가지고, 그 알래스카에 살던 어떤 한국 사람이 제 강의 듣고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연어를 잡고 이제 준비해간 그 냉동 뭐라 그래요 박스에 넣고 바로 얽혀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와가지고 한 열흘 후에 구워 먹으려고 이제 꺼내서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녹히려면 시간이 오래 가잖아. 그래서 이제 싱크대에 올려놓고, 다른 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뭐 고닥닥 고닥닥 소리가 나. 그 가보니까 연어가 살아가지고 막 부닥부닥부닥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귀신 들린 줄 알았대. 어떤 한국 사람의 뉴스타트 오신 분도 자기는 붕어 낚시를 그렇게 잘한대요. 붕어가 아주 이 꾀가 많고 영리하고 그래서 낚시를 잘 안 문다고 그럽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쫙 그걸 잘 낚는데. 그래서 붕어를 20마리 정도를 잡았대. 잡아가지고 냉동시켰대.
그래서 이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붕어 매운탕을, 해서, 한 사람에 한 마리씩, 그렇죠. 돌아가면, 야, 뭐, 그래가지고 매운탕을 팔라고, 한 열흘 동안 냉동시켰다가, 달아에 물 받고, 큰 달을. 그래서 녹으라고, 여름날에.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슈퍼 갔다가, 한 3시간, 4시간 만에 오니까, 붕어들이 샥, 헤엄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뭔가 섬뜩하더래. 섬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았지, 이게? 예.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다시 살아난 붕어를 못 먹겠더래. 그래가지고, 붕어 파티 취소하고, 이웃에 다 나눠줘 버렸대.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의학계에 새로운 의학 분야가 생겨났어요. 그것이 바로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야. 그래서 냉동했다가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자, 이제 요즘 미국에서, 무슨 그 업이,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났어요.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말 그, 힘든 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현재 의술로는 이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죽으면, 바로 죽는, 딱 숨 넘어 갔다 하면, 그 큰 컨테이너에 아주 그 급속 냉동을 시키는 시설을 해가지고 그 집 앞에서 딱 기다려요. 그래서, 숨 넘어 갔다 하면, 촥! 내가지고 급속 냉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기본 요금이 4억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얽힌 사람들이 많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15년 후다, 20년 후다. 어떤 새로운 의술이 개발이 되어서 이런 병, 이 사람이 걸려서 죽은 병을 고칠 수 있게 됐다. 그럴 때 녹히자는 거지. 근데 녹힌다고 다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보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면 안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여행, 확률은 50%다. 살아나는 확률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제 생명이 있는 게 뭐예요? 확실하죠? 근데 생명이 있다고 제가 계속 구라만 쳤어.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눈으로 확인해야 돼. 자,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드디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산맥이 3대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태평양 그 연안에 쫙
뻗어 있는 소위 시에라 네바다라는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가서 콜로라도 지역에 이제 그 로키 마운틴 산맥, 로키 산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로 완전히 가면 거기에는 아팔라치아 산맥이 있는데, 서부에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그 산에서 사는 놀라운 개구리가 있어. 그 개구리를, 개구리는 주로 계곡에 사는데, 이거 어떻게 산에 숲속에서 살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구리를 우드 프로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사는 개구리다. 이 개구리들은 숲에서 살다가 겨울이 와서 눈이 오고 하면 뭐예요?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개구리들이 얼어 죽었구나. 그런데 봄이 되면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어떻게 움직이시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 뭐 그럼 살아나. 그래서 신문사, TV 방송국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제보를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거 잘못 본 거다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냉동생물학이라는 게 발전이 되면서 냉동생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 개구리를.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여름에 이제 이 숲개구리를 이제 채집을 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실험실로 가져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냉동칸에 넣어서 얽혀봤어요. 그래서 이제 얽혔다가 다시 과연 다시 산을 찾아.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냉동칸으로 가지고 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 그래서 문을 냉동칸 닫고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꺼내보니까 어떻게 될까?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물론 심장도 안 뛰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맥박도 없고.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한번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2시간에 걸쳐서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눈 떴어. 와. 오, 와, 이야,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봤죠, 이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면 병난 거 낫는 거는
브루도저 앞에 삽질하는 거야. 박수! 예. 네. 생명이 오면, 예. 네. 생명이 오면, 병 낫는 거는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진짜로 몰라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생명이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이야, 생명이란 건 이런 거구나.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즉 생명으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 맞는 말이 아니야. 그게 맞는 말이야. 와, 놀라운 말.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고 계셨던 종교적 하나님은 여전히 착한지 안 착한지, 예, 예,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예, 그래서 나쁜 짓 자꾸 하면 벌 주고, 이런 거는 유치한 신앙이야, 아시겠죠? 그런 거를, 그런 유치한 신앙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믿어야 될, 올바로 믿어야 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인데, 그래서 미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내가 뭐예요? 진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나를 보고 너희들이 살면 그것이 진짜 살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또 길이란 말은 뭐예요? 길은 뭐예요? 예? 예, 길 도자예요. 사람들이 도를 깨달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공자 선생님도 도를 찾았어. 노자 선생님도 도를 찾았어. 석가모니 선생님도 그 길을 알고자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찾는 길이 바로 뭐야? 나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런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뭐냐? 나는 사랑의 본질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본질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 생명, 진리, 길, 이것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뭘 실제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그 인간,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지금도 이단 그 교단 보면, 그리고 또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이란 건 희한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병 고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 여러분, 그런 일관성이 없는 진리가 아닌 곳으로 빠지시지 뭐요 말고 오로지 사랑이신, 그렇죠, 창조주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살게.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란 게 있어. 생명 종교가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종교에서는 부활이란 거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것이 생명을 배우고 나면,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선입견.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나는 당당하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가 아니었어. 이렇게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이제 여러분 새로운 진짜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서게 되면 그 진리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가르쳐주면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고 와 그러네. 근데 이렇게 가르쳐도 아, 나 모르겠다. 복잡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이해를 확실하게 했냐 안 했냐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란을 부화를 시켜봐도, 또 엄마 암탉이 그 계란, 예를 들어서 12개를 품었다. 그러면 12개 중에 어떤 경우에는 한 개 내지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썩어요. 왜 썩죠? 30도 온도도 기본 여건도 갖춰졌는데. 자, 그 계란이 썩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떤 계란이기에 생명이 안 왔을까? 무정란이요. 바로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계란이 썩으면 무정란이었기 때문에 썩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란이었기 때문에 썩는 게 아니라 다른 계란이 안 썩은 이유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안 썩었고, 무정란에는 생명이 뭐예요? 안 왔기 때문에 썩는,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여러분,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우리 사람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봐야 돼. 깨가지고 그 노른자의 그 씨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유전자 염색체를 봐야 돼요. 보면
무정란은 누구 유전자가 없어? 아빠가 없어. 아빠 유전자가 없어. 봐야만 돼요.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계란에게 생명을 보내는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아, 애는 무정란이구나. 무정란의 생명을 보내봐야 병아리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무정란에는 생명을 안 보내면 그 계란은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란이 썩었다. 그건 무정란이기 때문에 썩었다. 그거는 사실에 불과하지, 진실은 아니야. 진짜 썩은 이유는 생명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예, 이 계란이 무정란이라는 것을 아시고 생명을 어떻게 안 줬으니까 썩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또 어떤 계란은 썩어요. 기본 여건이 38도가 갖춰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계란 껍질 속에서 병아리가 된다고 해도 결국 죽어. 그렇죠? 추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38도가 그 기본 여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내지 않으니까 또 썩어요. 그렇게 다 이제 깨닫고 보니까 다 이치가 딱 맞아야 맞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확실히 알았죠? 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그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뭐,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뭐, 교회 댕긴다, 하나님 믿는다, 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캐싸도, 물은 생명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다. 그럼 하나님은 물이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는 그 자체를, 뭐야,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생명을 믿는다는 말, 물 믿는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 아니고, 산소, 공기도 생명이 아닙니다. 산소나 물은, 공기는 물은 생명이 왔을 때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죽은 사람도 낫게 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을 오게 하는 기본 여건 중에 두 가지. 물, 공기에 불과하지. 물이 들어온다고 죽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미 죽었는데 산소 호흡을 시켜봐야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고 기본 여건이다. 정리가 딱 됐어요? 네. 이래서 정리가 딱 돼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받는다면 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서기를 바랍니다.